시작합시다. 네, 물결님 마지막 종결 얘기. 물결님 중심으로 이야기 하죠. 일단 너무 제멋대로 안 오고 막 못 찾아오고 막 그래서 너무 집단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많고 이래서 제가 관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계를 유지를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집단 할 때 막 마음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좀 제멋대로 막 많이 내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마음으로 얘기해요? 제가 아무래도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뭔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근데 아직 얘기할 시간은 있잖아요. 뭘 얘기해? 뭐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를 인해서 잘못한 것 같고 같다고. 그래서 많이 쳐낸 것 같다고. 쳐낸 사람들한테 뭔가 뭐 할 얘기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글쎄 그 딱히 막 엄청 쳐냈다기보다는 아니, 누굴 쳐낸 것 같아요? 이 중에 있어요, 혹시? 아니, 쳐낸 게 아니고, 관계를 계속 가지고, 계속 연락하거나, 막 가지고 가거나, 막 이렇게. 저에게 막,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도 나누고 했는데 저는 그걸 유지 그 고마운 물론은 아니지만 그걸 유지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일단 부담님 좀 부담님하고 이미님도 저한테 그때 그때 초기 보니까 좀 몇 번은 그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 마음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에이미님이나 도담이한테 좀 감정을 좀 표현해봐요.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집단에 왔는데 좀 같이 마음을 좀 알아주고 같이 소통해주고 그리고 도담님 또 같이 몇 번 어디 끝나고 같이 어디 놀러 간 적도 있고 좀 더 챙겨주시고 그런 거 좀 너무 고맙다는 말씀. 도담님 너무 슬픈 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못 볼 거 아는데. 그리고 에이미님도 되게 엄마같이 해주신 거 저 되게 따뜻하게 마음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누가 대해줘서
물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좀 그 말이 별로 진심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저는 좀 솔직히 배신감도 좀 느끼고 너무 제멋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결님한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항상 자기 위주라는 느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관계 맺고 그 다음에 그냥 그게 부담스러우면 딱 끊는 그런 느낌 들었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저는 가거든요. 지금 하는 이 얘기가 네. 너무 일방적인 네. 거예요. A님은 좀 어떠셨어요? 물결님 계속 안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됐었어요. 항상 물결님을 보면 생각나는 게 밤에 잠 못 들고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 그럴까 그런 걱정 그런 모습으로 항상 물결님이 그 안 보일 때 이제 물결님이 글을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지금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지금은 드는 느낌이 아, 좀 너무 제멋대로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감정이 커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에이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나에 대한 약간 연민? 그런 게 느껴져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왜 딱 애인에 대한 건 아니다라고 왜 명확하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기분이 나빠요? 애인님 얘기 듣고? 아니 그건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눈물이 난 아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제가 안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싫어? 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애인 솔직하게 아니 왜 그 애인님 얘기하셨는데 어때요? 애인님에 대해서 혹시 에이미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는 건 괜찮아 뭐 우는 거에 대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미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되게 저를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멋대로라고 생각해도 한편으로는 그게 덜 많이 심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사는 거 싫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마치 물결님은 더 이상 그냥 계속 이대로 살래 그러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물결님 지금 에이미님이 얘기한 마음 좀 있지 않아요? 아니 너희가 뭐라 그러든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쓸데없이 관심 가지지 마. 너네가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언젠가는. 대신 관심 갖고 비난만 하지 마. 이런 마음 있잖아. 저는 에이미님이 되게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이미님이 걱정을 한다고 해도 에이미님에 대한 마음은 없잖아요. 그냥 지금도 에이미님이 걱정해주니까 물결님은 자기 모습이 불쌍한 마음을 얹어잖아. 사실 그건 에이미님이나 에이미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물결님이 자기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건드려진 거지. 책 읽어도 돼 그런 거는. 물결님 지금 수플린도 얘기하고 에이미도 얘기하는데 물결님은 이렇게 그냥 혼자만 울고만 있으니까 좀 되게 좀 속상한 나중 봐봐요. 속상한 마음도 있고 좀 짜증도 날려. 그래 에이미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에이미님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되게 좋다. 에이미님이랑 집단은 안 하더라도 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스쿨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 생각하냐고, 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나 건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라고 하든지, 수플레임이 얘기했으면 수플레임에 대해서도 수플레임이 뭘 한다고 하냐라고 하든지, 사람한테 해보자고. 내가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거고 뭐 내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레이미님한테 직접 얘기해봐요. 사실 집단에서 그때 뵀을 때 저를 되게 챙겨주시고 신경 쓰시는 거 되게 좋았는데 또 밖에서 또 그런 분을 만나니까 좀 더 이상 예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감정이 없어요? 아니면 안 받는 사람. 아니 밖에서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밖에서 그런 분을 만났다고? 일하면서. 아, 물결님 챙겨주는 사람 만났다고? 어때요 에이미님? 그래서 만나서 에이미님 필요 없어요 이제? 감정이 어때요 감정?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 에이미님 감정이 어떠냐고요? 짜증나요? 화나요? 슬퍼요? 조금 짜증나요. 화나고 뭐라 그러지? 배신감? 뭐 연락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갖고 놀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배신감이 들었고 그래, 어때요? 느낌이 배신감이 들었대요. 갖고 노는 것 같아서 감정이 어때? 감정이.
미안하거나 아니면 고소하거나 뭐 아니면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짜증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별로 상관없다. 혜인님 어때요 지금?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에 물결님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 저도 화나서 이런 결과 예상이라고잖아.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잘 사세요 그냥 그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물결님 얘기 들으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결님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에미님 화가 나신다면 어? 좀 그걸 좀 더 크게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내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얘기 못 하시겠는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결님이 좀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물결님이 저보다 더 상처를 결국에 저는 저보다 물결님이 더 걱정됐어요. 사실 지금 이러면서 화도 나지만 물결님이 더 걱정 좀 스러워요. 에이미님 근데 화도 나는데 왜 그 감정을 먼저 표현하세요? 그게 더 마음이 쌓였어요. 그 부분은 마음이. 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급지게 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좀 더 그걸 직접 좀 자세히 표현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넌 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해 먹다가 너도 언젠가 당하겠지. 응? 그리고 맨날 집에서 혼자 울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걸 좀 자세히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하면은 결국에 물결님은 계속 외로워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물결님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물결님은 왜 자꾸 그렇게 될 게 뻔하다는 거죠? 그걸 자꾸 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에이민이 그 얘기를 왜 그냥 물결님한테 너 그렇게 살면 평생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평생 혼자 살고 싶어 너는? 그런 마음이시죠? 네. 그걸 좀 해봐요. 그 물결님이 화낼 것 같아서 좀 힘들으세요?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하네? 물결. 그렇게 살지 마. 나는
물결이 좀 먼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좋겠어. 근데 오는 사람도 물결은 자꾸 걷어내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에이미님이야말로 지금 물결님을 계속 걷어내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애정 없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봐야 싶으시면서. 자, 그럼 도단이 보여줘. 야,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아는 척을 안 해? 그렇게 살지 마. 아는 척을 안 했다고? 아니, 이 말이 바로 나와. 아니, 평소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뭐냐면, 교무에서 한번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어. 그래서 되게, 오지, 얘는? 되게 황당했어. 그랬어? 그냥 이게 아는 사람 만나기 싫. 아는 사람 만나기 싫다고? 민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는 척은 해야지. 아, 그게 뭔 소리야? 교무부에 일하는데. 아, 교무부에 내가 교무 갔다가 일부러 간 거야? 아니야 몰랐어. 몰랐어? 몰랐는데. 몰랐는데 간 거야? 근데 아는 척은 안 하더라고. 아는 척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를 모르는 채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물건 고르다가 돌아봤는데 있어가지고 빠진 거 같지. 반가웠겠네. 근데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더라고. 상담 때문에 그런 거야? 궁금하기도 해. 왜 안 주고 안 하는지. 민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싫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거야. 민망해서 그냥 이런 거. 뭐가 민망해요? 민망한 거. 알바하는 게? 행색이 초라해서 그렇지. 무담비는 아는 척하는 그렇지. 게? 이렇게 했구나. 나도 좀 칭찬할 이렇게 것 같아. 이렇게 나왔어. 너 지금은 아는 척하지 마. 진짜. 알았어. 잘 다녀. 아니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어 그때? 누구라도 그냥 가족이 와도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될까 봐. 내가 다른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는 게 그런 모습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그냥 가족들이 오면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는 그런 이미지인데 밖에서 이렇게 다르게 일하고 있는 모습. 다르긴 많이 달라 보일 것 같아. 네. 어떤 모습인데 그 모습이 다른 모습? 저는 아마 이게 제가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일부러 좀 성격을 많이 바꾸고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이고 좀 그런 활발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에 물결님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저는 좀 그 모습이 싫은 거죠? 적극적인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밝고 활발하고 그 딱딱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이 좋아서 계속 그걸로 위장하고 싶은데 그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이 집단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벗겨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도담님한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사실은 상담받고 밤에 뭐 불면증도 많어 그런 얘기를 혹시나 누군가가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저렇게 하고 그렇게 보여줘.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하든 예,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착한 척해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착한 척해는 아닌데 그냥 다른 모습을 보는 게 그냥 물결님, 계속 지금 울먹이는데 어떤 감정이에요? 모르겠어. 왜, 방금 왜 울었냐고 모르겠어. 아니, 좀 울고 싶어? 아니, 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음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아니, 에이미님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그, 아무튼 에이미님, 물결님한테 에이미님은 그냥 엄마가 채우지 못한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에이미님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거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구나가 중요했던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또 만났다는 거죠. 아, 나 좀 봐봐. 얼굴 좀 보게 돼. 그래서 에이미님이 이제 둘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좀 이렇게 계속 억지로 좀 나온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나쁜 것 같아? 나쁜 이미지를 보여서 얘기했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본인한테 나쁜 것 같네. 그 내가 궁금한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고. 네. 왜? 너무 외로우니까. 그럼 그걸 왜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한테 안 좋아. 그럼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에이미님 나한테 그런 역할 안 해줘도 에이미님 감정도 물어봐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배우 있지 않을까요? 응? 우리 배우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귀찮은 거야. 내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쓰면 돼. 어? 다 썼네? 버리면 돼. 근데 상대방의 감정까지 캐치하려면요. 내가 힘들어도 이 사람한테 말 걸 수 있고, 어? 내가 바빠도 이 사람한테 손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진짜 물결님이 이런 모습 바꾸고 싶다면, 응? 진짜 이걸 바꾸고 싶다면, 머리로는, 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행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일단은 가장 본인에게 가장 편한 거, 이용해 먹는 거를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에이미님은 사실은 물결한테 그렇게 화를 안 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노골적으로 이용해 먹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화를 내는지 계속 들으면요, 어? 그 사람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집단 여기 끝내고 옮길 거예요. 그때 나랑 얘기할 때는 옮긴다고 했는데. 또. 우리 집단에서 그 요즘에는 하루로 우리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지내다가 여기서 막 그걸 막 아픔을 마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집단을 피하려고 했어요. 또 집단을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내가 힘들어질 때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걸 크게 지금 내가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나만 좀 편하니까 어? 그냥 괜찮은 거지.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그게 나쁘진 않아. 다들 그렇게 살지 뭐 내 편 가지고 살지 뭐. 얼마나 개각천선에서 우리가 뭐 성인이 되겠어. 그러니까 옮길 마음은 없는 거죠 당장. 바꾸고 싶은데. 아니 바꾸고 싶은데 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뀌고 싶은 마음이 적은 거야. 내가 힘든 거를 직면하는 것보다 그때는 그냥 아 그럼 저는 그냥 현재로서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안 올릴 걸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하든지. 근데 현재로서 괜찮지만은 제가 또 여기 오게 된 게 이러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네?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 네. 어. 근데 또 이게 또 이렇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그거. 그건 당연한 건데 어? 그게 힘들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야. 네. 왜냐면 지금부터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집단은 아니야? 네? 집단에 있는 사람은 왜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면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 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게 궁금한데?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서 묻겠지. 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아, 흠 있어? 잠깐만, 파랑이 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죠? 그 생각이 흠이다. 그게 내 흠이에요. 그 생각이. 야, 그 생각도 흠이라고. 그 생각만.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네. 여기 흠 있는 사람도 모아놨니? 좀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나는 게. 에이미님도 흠 있어요? 도다님도 흠 있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여기 있는 사람이랑 왜 관계 짓고 싶은지 수분이 몰라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난 내가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물결님이 파랑님이랑 관계 맺기 싫다고 한 게 아닌 거잖아. 수플님이 물어본 거 왜 집단 사람들은 아니냐고 물어봤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다 일반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 그럼 내가 흠이 있어서 나랑은 관계 맺기 싫은 거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 정확하게 말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흠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제가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에이미님이나 도담님은 솔직하게 말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흠이 있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래서 관계 맺기 싫으냐고. 되게 못 들은 척하니까 얄미운데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본인이랑 말하는 사람만 불렀던 거예요? 어? 다 흠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없어. 왜? 없으면 안 돼? 뭐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솔님 얘기한 건 어때요, 불결님? 집단 사람들이랑 뭐 집단 끝나도 뭐 이렇게 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왔단 말이야. 제 눈에 보이기에 멋지고 좋은 사람들만 유지하고 싶어. 그 집단에 그런 사람들은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 같아요? 멋진 것 같진 않은데 잘 지내는 것 같지? 네. 진짜 착각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래. 20대까지 왜 나는 파랑이는 그 얘기를 하면 더 웃기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요? 어.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아니요. 아름다워야죠. 아니 아름다워야 한다고요? 네, 아름다워야죠. 아니 야, 난 지금 기분 나빠. 뭐가 기분 나빠요? 여기 있는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흠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먼저 밖에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슈플 얘기했잖아.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유지하고 싶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몰라서 물어요? 알잖아요. 슈플님 뭐 뭔데? 여기 있는 사람은 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야 그러면? 다르죠. 뭐가 달라? 근데 왜 소리 지르고 지랄해. 씨발로만.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니? 다 똑같다고. 근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흠 있는 사람이라서 친해지기 싫은 내가 거... 언제 여기 있는 사람은 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슈플링이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거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아니냐고 그랬잖아. 그니까 물어본 거 아니냐고. 그니까 파랑님 그 전에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파랑님이 밖에 사람들과 여기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냐는 거 아니야.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고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모르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집단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하신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전제가 사람을... 있잖아. 그게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내가...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랑님, 근데 그렇다면 파랑님이 만일에 밖에 사람들과 여기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있었다면 물결님의 그런 마음이 안 보여야 맞아요. 이해돼요? 안 보여야 맞다고요? 그럼 좀 아까 그랬잖아. 에미님 부담이 다 문제 있는 거 같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흠이 있어 보여요. 하나씩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겠어요? 아니 먼저 물결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플링 물어봤잖아요. 왜 집단 사람들하고는 왜 계속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냐고. 밖에 있는 사람도 흠이 있어서 밖에서 만나. 아, 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니, 전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파랑님. 그러니까 파랑님은 본인 생각이 아니라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얘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파랑님이 다른 사람들 흠이 안 보인다면 그렇게 물어볼 만한 이유도 없지. 이해돼요? 파랑님이 그 흠들이 보이고 뭔가 다른 게 보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진짜 그걸 몰랐다면 그런 생각도 못하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이해돼요? 그래서 이해돼요. 아, 그럼 얘기를 좀 다시 해봐요. 솔직하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나무님이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같냐고 물어봤을 때 파랑님은 계속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흠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요.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흠이 뭐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흠이 뭐냐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파랑이 내가 이해했어. 지금 좀 이해했어요. 내가 뭘 오해하냐면 응? 본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밖에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결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생각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 얘기. 그러니까 다 같이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이해를 했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 나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 몰라요? 아니, 너 스프한테 스프링 몰라요? 여기서 형 있잖아. 난 거기에 동의해요 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제 얘기를? 근데, 오케이. 근데 봐요. 밖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정말 다 흠이 있다면 그건 흠이 아니야. 다 똑같이 흠이 있다면 그건 누구도 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쵸? 그렇게 생각,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좀 완벽할 필요도 없어. 누구나 흠이 있다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흠이 있으면 그걸 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본인 머릿속에는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건 없거든. 그런 표현이 되게,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어봤죠. 흠이 흠 있어? 그랬더니 흠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결님 어때요? 좀 그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랑 관계 맺고 싶다는 거죠. 뭐가 좋아 보여? 밖에 있는 사람들. 더 활기차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랑. 세상이 문제야, 세상이. 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 당장 바꾸고 싶거나, 본인이 사람 이용하는 거나. 저의 뭐 문제점이라던가 그런 거를 직접 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직접 말해달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묻고 싶은 거야. 그거는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백결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응?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화장을 지우려고 하니까 남자가 부탁을 하는 거야. 화장 지우지 말라고. 나는 네 이쁜 모습이 좋다고. 어떨 것 같아? 밖으로 꾸며진 모습이 좋아 보일 순 있잖아. 근데 그런 모습만 좋다면 정말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사랑하는 거야. 본인이 보고 있는 모습은 다 꾸며진 모습들이야.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도담님도 밖에 나가면 재밌잖아. 일할 때 재밌을 것 같이 일하면? 그치? 행색이 초라해서 안 좋아. 아니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일하면 재밌어. 그 문고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지게 봤을 텐데. 멋지게 아주 본다고 했구나. 그래서 물결이면 빨리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 소개에 편입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어. 옷 좀 잘 입고 다녀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지금 신경 써. 쓸 거잖아. 말만 그렇게 했거든. 말 하도 들으니까. 도담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위해서 잘 해야 돼. 같이 데리고 다닐만 하게. 그럼 어쨌든 물결님 집단에 따냈다 안 하는 걸로. 보고 싶어. 생각 좀 더 하세요. 생각 더 할 수가 없어. 바로 옮기지 않으면 종결이 됩니다.
오래 생각해본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만약에 옮길 거면 거기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사람을 내가는 이제 이용할 거야 라고 말하고 이용하라고. 사실 그건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근데 노골적으로 해야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다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몇 마디 얘기한다고 그렇게 바뀌잖아. 사람 이용하는 게 놓치고 싶어. 나도 제가 아니, 그걸 놓치겠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걸 놓치려면 되게 피곤해져, 인생이. 옆에서는 감정을 다 살펴야 돼.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고통스러워서 내가 옆에 사람 감정을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것과 나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치도록 힘들어 버릴 거냐, 좀 덜 힘들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미치도록 힘드는 게 싫다면 그것보다 덜 힘들거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저 사람 감정 보는 거. 어차피 힘들어져요. 이거는 물결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단 옮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도담님, 물결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인사 안 한 얘기? 물결이 할 얘기 없어요? 도담님과 연기해서? 아까도 하는 것 같아. 저는 지금 기분이 좀 어때? 되게 어이없죠. 어이없지. 어이없지 않냐고 묻잖아. 어이없다 그런 생각은 안 나죠. 아니 그럼 무슨 생각이야? 없어요. 별로 얘기할 게 없대. 아 진짜 없어? 둘이 뭐 감정적으로 좀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저는 아닌데요. 아니라고?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도담님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내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나? 무슨 소리야? 저는 진짜 그런 거 없었어. 나도 아니야. 그럼 뭐야 도담님이 이렇게 따로 찝쩍대기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때 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저 마무리 시간에 그 뭐 저 예쁘다는 얘기를 저 아 오늘 뭐 머리가 뭐 예쁘다고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아 좀 호감이 있나. 표정이 뭐야? 있다 그래.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남한테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도담님 그럼 이성적인 마음 말고 목표님한테 다른 마음은 없어요? 아, 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느낌이. 아 옛날에 내 기억에 물결님이 그때 뭐 여동생 가서 그런 마음도 없는 거야.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별로 없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고 물개님에 대한 마음이 여동생 갔다가 또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은 좀 어때요? 모르겠어요.
봐주셔서 인사도 안 했다고. 뭐 아무렇게 봐주셔서. 여기서 꽂혀서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 하려는 건 있었어? 뭐 별 감정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너도 별 감정 없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뭐 감정이 없잖아. 아 밖에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도단이 같은 사람한테 별로 매력을 느껴. 사실 좀 매력 느꼈잖아. 아니요. 전혀 아니었다고요? 그냥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어. 도단이 좀 감정 오래 갖고 갈 거 아니면 좀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뭐든지. 아, 남 괜히 혼자 생각했네. 난 도다님이 그 얘기한 이후로 난 사실 아, 물결님한테 감정이 계속 있겠구나. 난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야, 진짜. 어디 가서 아무나 여동생 같다 그러니? 되게 옛날 일인데 나 지금까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도전이 같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바람피는 거야.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고. 눈을 깜빡거리고 있어. 아니 물결님 그 내가 어제 문자 네. 안 보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 좀 마음의 부담은 있었어? 저도 딱 한 그 전날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 이런 언니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 그때 우울해져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진 게 나는 지금까지 관계가 유지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서 우울해졌는데 그 언니랑도 얘기를 하면서 아 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언니랑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그냥 많이 친해 그냥 많이 같이 떠들고 재밌게 놀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마침 문자를 보낸 거야? 네. 어. 네. 그러면은 이제 종결하러 나오겠다 그러고 늦게 일어나기도 이제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좀 몇 주간? 네? 뭐라고요? 그냥 몇 주간 못 나왔잖아. 네. 나온다고 하고 이제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야? 못 나오면서. 못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야? 사실 저번 주에는 눈을 뜨긴 떴어요. 7시에 뜨긴 떴는데 소파에 가서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냥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잠들었더라고요. 그럼 집단 종결하는 게 그때 나랑 통화하면서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이렇게 이 영상을 찍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거 말고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뭐 그때가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였나? 맞물려요 좀? 언제? 이제 집단 종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아니요 시작은 아르바이트 12월부터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나? 종결하겠다고? 아니 후에 그 후에 아, 예, 알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 집단을 종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영상 때문만인지 아니면 그것뿐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후자는 아니에요. 후자는 아니에요? 네. 그냥 종결하겠다고 했더만 그냥 영상 부담 처음에도 저는 나무님한테 그 뭐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엄청 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얼굴 많이 보는 일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처음엔 그건 아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내가 관계를 유지한다면 집단 사람들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은 거죠?
별거 얘기할 건 없었나? 물결님이? 하나님이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응. 어떤 마음이야? 난 파랑님이 그때도 뭐 거리로 싶다고 얘기했는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좀 아이가 좀 동생이 있어서 왔는데 동생이 엄마 시장에 데려갔는데 뭐 안 사주면 막 떼쓰고 막 들어놓고 막 울고 떼쓰고 매달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싫다고요? 하는 예상하던 거랑 비슷해요? 아니, 어떤 말을 예상했어? 아,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그렇게 싫어갖고 근데 처음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되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모습 진짜 처음 들어보지? 네. 그런 말 물결님 잘 봐요. 파랑님은 밖에 나가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어디 나가서 자기가 뭐 먹자고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가면 쓰고 사람들이 다 물결님 만나는 거예요. 파랑님은 진짜 그런 모습 어렵게 여기서 꺼내고 나한테 꺼내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럼 나만 진짜고 다른 사람은 가짜라. 자기도 위장하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집단을 계속하면 내가 진짜잖아요. 그럼 밖에 사람들은 가짜네 그러면. 아니 내가 진짜가 되면 밖에서도 진짜가 보이지. 가짜도 구별이 돼. 응. 그래서 가짜들이랑은 그냥 가짜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진짜랑은 진짜처럼 지내는 거지. 프라님 어때요? 물결님? 집단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같이 하는 시간이 꽤 되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에이미님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전 오늘 나올지 몰라갖고 그냥 아예 옮겼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갖고 계속 불편한 마음이 되게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땐 나오고 필요 없으면 금방이라도 쉽게 취재 선택할 수 있는 쉬운 관계였다라는 그런 대우 그렇게 계속 나를 봤었구나라고 느낌 드니까 그냥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에이미님이 그 얘기를 하셔갖고 근데 그게 파랑님 개인에 대한 감정이에요? 집단 전체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거? 일단 저에 대한 게 제일 큰데 집단 전체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랑님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저에 대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좀 흠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랑님 본인한테?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면 물결님이 저런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저런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쟤는 나를 흠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거기 그건 아까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원래 처음에 그 생각할 거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뭔가 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관계 맺고 필요 없으면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 특별히 파랑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저하고요? 저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제가 평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뭐 때문에 저랑 얘기하기 싫어하고 뭔가 관계 맺기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불만? 못마땅한 게 있었던 거죠. 그냥 버린 건 아니잖아요.
저요? 어. 버린 건 아니죠. 버렸으면 그런 감정이 생길 리가 없으니까. 근데 먼저 다가가진 않았어요? 집단하면서? 그럼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네. 여자 그 누구한테 먼저 다가간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담임님한테 되게 용기 내는 건 거죠, 그러면? 그냥 미친 거죠, 뭐. 아니야. 이게 미친 거야. 당연히. 이게 어떤 관심이든 표현할 수 있잖아. 제 좋아 보여. 그래요. 괜찮아. 여기서 파랑님이 제일 인간다워. 나한테 막 부럽다고. 내가 소리쳤다고 해서. 딴 사람 비슷하는 거죠. 저 사람 도담님 비슷하는 거죠. 다 비교해서 비슷하는 거네. 인간같이 좀 살자죠. 도담은 그래도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었지. 근데 후기 보고 좀 실망했어 나. 아 그래. 저 후기 그렇게 올리지 마. 몰라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 뭐 냅두라며. 뭐 천천히 하라며. 기다려달라고 그런 메시지 아니야? 못 기다려. 헛소리라는 거죠. 헛소리? 아니 썰린 것 같잖아.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아 다음에 물결님이 뭐야 정말. 예 알았어요. 물결님 뭐 나랑 스플림한테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어 솔직히 없으면 없다고 해도 괜찮아. 충분히 근데 있으면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제멋대로 마지막에 종결하기도 안 하고 해서 많이 고심이 깊어졌을 것 같아.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냥 물어보죠. 크셨어요? 어 사실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더 컸어요. 물결님이 마지막에. 근데 그래 이제 어제 문자 보냈잖아.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고 아 뭐 가겠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오라고. 이 아침에 딱 왔는데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물결님이 진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러더라고. 근데 관계 맺는 게 힘들어서 그냥 본인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사람이 이용해 먹는 사람이 여기 안 나오지 뭐하러 나와. 그렇잖아.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번호가 바뀌었다고? 어. 그래서 내가 어? 이게 갔나? 그래서 다시 보냈을 때 아니 물결님이 진짜 그냥 이용해 먹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나한테 당분간 안 했겠지. 그리고 저 잘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 응? 잘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본인 학교 교수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랬어. 아니 그거는 누굴 이용해 먹는 건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다는 거는 내가 잘 보여서 나한테 얻을 이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 되게 좋아요. 좋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분명히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인데 진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 내가 이만 이런 거 내가 좀 얘기를 막 했다가 누가 나 이거 네가 미래를 다 하냐고 막 그래서 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과의 관계를 되게 애쓰는 사람이 혹시 이제 나타나면 뭐 그냥 뭐 크게 그런 건 없이 살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정서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잡아주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면 되게 많이 힘들어지겠지. 근데 물결님이 난 그래요. 물결님이 머리가 나빠 보이진 않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말 그렇게 힘들어지면 어쨌든 다시 나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할 때는 개인 상담을 받지 말고 집단에 가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 상담자한테는 너무 잘 보이기 쉬워. 그래서 나나 나무님 같은 개인 상담자 만나야 돼. 없어. 지랄 맞아. 지랄 맞은 사람을 만나야지. 집단에 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게 영상 찍어 되게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와서 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어쨌든 우리가 29회거든요. 물결은 중간에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6개월, 7개월 동안 되게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어. 저 이럴 때 집단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계기 아니었으면 집단으로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 집단 상담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렇게 그런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집단 상담 하면서 진짜 정말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서 좋게 생각하는 계기 만들어주신 것도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 저 집단하면서 제 감정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집단하면서 좀 어떤 게 조금 뭐 달라졌다거나 뭔가 알았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좀 지하로 있구나 생각이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사람의 진심을 알아채주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뭐 스프링한테 이제 스프링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영상에서? 아, 스프링한테 그 웃긴다고 말을 해줘야 돼. 원래 토요일로 간다 그랬거든. 옛날에 얘기할 때 집단으로 계속 해볼게요. 계속 한다고? 네. 토요일로 오겠다고요? 아 근데 토요일은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평일. 아 월요일 저녁. 월요일. 월요일이 수요일. 올 때는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도 하고 네.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어 일단 버텨봐요. 그냥 버텨보고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와서 덜 힘든 걸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은 얘기해. 모자 시작하자마자 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난 여기서 좀 그런 거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좀 이용할 거니까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할 거 아니라 처음부터 딱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 3개월, 4개월 지나야 조금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때 또 학교 바빠지고 바빠지면 또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보자. 제가 친구들도 사귈 때 친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그래 쉬는 시간에 그렇지 각자 떠들고 놀았어. 좋게 어떻게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돼? 아 떠들고 싶어서 진짜 만나는 거야. 유지원 저는 혼자 남기 움직이기 싫은데 아니 좀 뭐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좀 만나다가도 만나다 보면 사실 마음이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물결님은 좀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 그 사람한테? 표현 안 한다고? 어떤 마음인데? 표현하는 게 애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근데 그렇게 안 됐는데 뭐 정신 사려면 이미 그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로 생각하잖아. 얘기 좀 해줘봐 줘. 뭔 얘기를 해야 되죠? 혼자로 생각하자. 제가 어차피 사람은. 이게 응? 맞죠? 근데 혼자로 만나면 너무 힘들대. 그냥 평소 아무런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조담님이 뭔 얘기를 해도 되지 모르겠어. 내가 얘기할게. 잘 들어. 잘 들어.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질 수도 있어. 왜? 어? 그럴 때 정신 차려보면 내가 없을 수도 있어. 네. 할 수 있을 때 막 해. 애니 무슨 얘기 좀 뭐 그냥 그냥 물결님이 저는 좋아요. 좋았고 왜 좋았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언제부터냐면은 그때 바니님하고 싸웠던 적 있잖아요. 집단에서 그 전까지는 별로 물결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물결님이 어떤 감정이 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읽히면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감정이 잘 이렇게 안 읽혀질 때가 많은데 물결님이 그 감정을 읽는 순간 그냥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만둔다 그랬을 때도 대충 아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은 들었고 그런 것도 알겠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알고. 그럼 A님이 그 말을 지금 물결님 혼자 남겨주는 게 좀 싫다고 하니까 A님은 마음이 갔던 포인트가 감정이 읽혀져서잖아요. 그럼 좀 감정 좀 드러내면 어? 계속 마음이 가고 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정도 생각. 그 물결 너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너무 본인 괴롭히지 말고 그냥 본인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떠날 거라고 두려워하잖아. 네, 아니에요. 어때요, 물결이? 되게 고맙고, 아까 감동적이. 그 말은 믿어져요? 헤이미님의 한 말은 지금? 감정 좀 드러내면. 오히려. 그 두려움?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진짜 두려워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감정 드러내고 그래. 또 집에서 또 감정을 다들 안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지난주 혹시 영상 봤어요? 도담 소리 진짜 괴성말사였어. 그리고 막 눈에 막 도끼 가득한 표정도 막 몇 번 지었거든요. 근데 물결님 나는 도담님을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어요. 뭐 계속 연락한 건 아니었지만 종종 연락도 나한테 하기도 하고 근데 지난 몇 주 동안이 더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냥 그전에는 연락하다가 연락 없으면 그래 뭐 이런 인간이 있었지 이랬을 텐데 감정이 확 드러나고 아 진짜 화났구나 이러니까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끈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아 근데 집단 한다고? 한다고? 바로? 바로 가? 월요일로 올래요? 수요일로 올래요? 지금 얘기해. 목요일로 올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용해 먹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웃는 거 너무 잘하잖아 가식적으로. 그렇지 그런 거 말고 화내는 거. 아까 호랑이 나한테 눈 부르뜨고 소리 지르는 거 같지? 이게 본인 되게 싫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돼. 본인이 충분히 부모님한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동생이 태어나서 그 자리를 뺏긴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싫어 보여. 얄미워 보이고. 근데 집단에서는 할 수 있어. 잘 됐지 뭐 나이도 어린데 새로운 집단 가서 사람 많이 갖고 표현하고 해봐. 마무리들 합시다. 물결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다른 분들부터 하시죠. 물결이 누구예요? 아쉬웠어. 연락하세요. 제가 먼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연락하면 며칠 싫어. 나도 연락 안 해. 마무리들 하세요, 마무리들.
일단 저는 오해받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아까 물결 얘기하면서 나뭇잎이랑 수풀님이 뭔가 저를 굉장히 몰아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오해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그런가?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라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건가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공격받는 것 같아서 되게 나쁜 사람으로 너 그랬잖아 맞잖아 라고 계속 몰아가는 것 같아서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원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 건가? 하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까. 계속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나무님이 제가 처음에 한 말이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라고 나중에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아까 물건이 막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냥 말 없이 그냥 뭐 딴짓 딴 봤나 보다 해갖고, 저번에 후기 남겼던 대로 처음엔 되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컸는데 후기에 뭐 그런 글을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직접 말을 건네고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되게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갔다고 생각해갖고 되게 기분이 화가 났었거든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일 크게는. 근데 오늘 와서 되게 놀라갖고 내가 또 혼자 너무 오해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저희 어떤 점 때문에 싫은지. 일단 그 말을 해준 게 되게 고마워요. 저는 그냥 고마워요. 그런 말 좀 처음 들어봤고, 나무님 아까 수풀님 얘기처럼 어디서 저는 밖에서 저희 집도 똑같아요. 감정 표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오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더 싫고, 뭐 어쨌든 가족 내에서 막내 뭐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좀 고마운 마음이 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주기가 싫은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약간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갖고, 이번에도 와갖고, 나무님은 아까 전화해갖고 정말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으면 답장도 안 했겠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침 딱 그 시기에 또 마침 또 관계에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좀 트러블이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찰나에 또 마침 연락이 돼갖고 필요해서 온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니까, 어차피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어떻든 본인 생각하기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은 또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해주기가 싫어요. 그냥 되게 사람이 미워요. 그 마음도 있어요. 동시에 고마우면서도 여전히 미워요. 근데 와줘서 반가운 마음도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얘기 좀 해줘요. 반가운 마음 아까 순서가 좀 잘못 그 반가운 마음은 아니 반가운 마음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반가운 마음에 안 하고 싶고 그 얘기 좀 해주라고. 무슨 얘기죠? 얘기 안 하고 하는 얘기잖아. 얘기하기 싫은 것 중에 반가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 고마움을 좀 이렇게 앞세워서 아니 근데 하기 싫어요. 다 했어요? 네,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쳐다봐, 계속. 생각하는 거 할 말? 물결부터 집단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응? 진짜 표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표현 표현을 안 하세요. 없어.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쓰겠게 무슨 나한테. 내가 할 말이 없을 때는 이때까지는 할 말이 없으면 멍청하게 있었는데 차라리 할 말이 없다고는 무슨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라도 더 자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파랑이 세상 파랑이 이렇게 말을 잘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하고 하면서 들었어요. 이건 뭐 밖에 아는 생각밖에 아닌데. 네, 되게 잘하는구나. 스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가짐 달라질 것 같다 그러네요. 진짜로 뭐 2주 뒤에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셋째가 생길 수도 있어. 연년생 못 나온다 진짜. 내 지금 둘이니까 나오지 내가 지금. 날씨가 추워서. 화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대해서 이런 나무가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약간 그런 뭐.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진짜? 이런 새로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물결님이 그 복학도 하고 그래도 뭔가 새로 출발하는 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그냥 물결님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라요. 저도 되게 불면증도 되게 심했고 그런 밤마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나면 아,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물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항상 잘 보이고 싶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게 그래서 물결님의 지금 모습이 안타깝고 그러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할 거예요. 별표님 잘할 거라고 생각해. 에이미님 지금 얘기 듣고 기분이 좀 어때요? 제가 물결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물결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고. 근데 그때 물결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 관계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에이미님이나 뭐 파랑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물결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물결님이랑 뭔가 잘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 마음은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건데 그때는 에이미님도 지금 물결님한테 막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뭐냐면 물결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끝내려고 저쪽에서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물결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연락하고 이랬을 때 안 왔을 때 좀 되게 좀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물결님은 누군가가 물결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아 집단이니까 종교를 무조건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부담으로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되게 안타깝고, 뭐 기다리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져갈까, 이래서 좀 많이 속상하고 좀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와서 정말 이렇게 마무리라도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도담님이 아까 뭐 나무님이 화내고 나서 했던 그런 피드백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거 나한테도 좀 궁금해 해줘야지. 궁금해요. 해주세요. 되게 되게 뭐 대단한 걸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궁금해요. 저도 오히려 도담님한테 화가 나고 미운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서로 같이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더 가요. 오늘 옷 입는 것도 내가 뭐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오늘은 더 마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내고 나서 화내면 끝, 아니면 화내고 나서 미운 감정만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도담님이 지난 시간에 자기 마음도 표현했고 해서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흔들면 도담님 마음 들을 수 있겠구나, 기대가 생겨,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좋아요. 스프링 마음 너무 가져가지 말고. 물결이 저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진짜 오늘 최고로 많이 기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마지막 회기 때 많은 거 가져가서 많이 그래서 일단 그동안 지나간 때께서 너무 좋았고 다시 못 봐서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에이비님이 저 못 본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라고 하셔서 되게 너무 놀랐고, 연락 좀 하겠다 그래요 에이비님한테. 제가 아까는 연락 안 하겠다고, 상관 어떻게 되는 상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주셔서 저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제가 여기에서 생각해요. 저도 이미 계속 보고 싶고 아까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보고 싶어요. 되게 진심이 느껴져서 계속 보고 싶었어요. 이 집단에서 많은 거 많이 깨닫고 느껴져서 왔고, 다시 한번 나머지 계셔서 다시 보면 다 아는 척 할게요. 일할 때는 말고 일할 때는 일할 때는 인사할게요. 정리할 거라 그래. 일할 때 오늘 사는 거 다시 보면 인사하고 연락하시면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는데 연락하면 받을 거야. 뭐야 새고 다음에 연락하세요. 잘했어요. 네. 그래 갈게.
그 이제 집단 우리가 이제 오늘 29회잖아요. 이제 종결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있기는 했는데 발금님은 사실 이제 10회도 10회 정도 좀 이렇게 하시다가 해서 사실 종결 얘기를 제대로 할 마음으로 좀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닉네임 바람. 바람은 종결 얘기를 늦게 왔어. 그래서 앞에서 딴 얘기를 하다가 종결 얘기를 별로 못해서 되게 좀 그래. 근데 이제 물결님 종결 얘기가 또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싶어서 되게 좀 그랬는데 아 그래도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안 나오진 않아. 뭐 이렇게 정확히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느껴지긴 한데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던 건데 어떻게 된 이유든 어쨌든 마지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물결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이용하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은 서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했잖아?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직장 관계야. 내가 널 이용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서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함께 진짜 물결님이 원하는 그런 지속되는 관계가 되려면 이용하고 이용받는 관계 속에서 감정의 소통이 되면 좋겠어. 그럼 물결님 그건 용기를 내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저 집단 옮기면 거기서 일단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든 이용해 먹으니 그거 하겠다고 하면서도 화낼 때는 진짜 화도 내고 그리고 아이처럼 좀 아까 막 도담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파랑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스플린 마음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래 이런 표현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뒤에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간질하는 건데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나 얘 좋아하니까 너 얘 조금 좋아해? 그게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야. 아까 스프링 막 행복해서 막 이 사람은 기분이 좋고 그럼 이제 도다님은 황당하겠어? 웃긴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진짜 본인하고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 이용하는 건 나쁜 거 이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출연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 그럼 좀 야 이렇게 하고 대신 얘가 필요할 때도 좀 하고 그럼 서로 좀 감정도 나누고. 그래서 물결님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결님이 어쨌든 집단에서 계속 감정 표현하고 상대방 감정 듣는 연습하면 본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진 않아.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는 다리님이 못 와서 근데 뭐 물결님이 이제 오늘 온다는 걸 알고 반이님이 안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되게 그렇긴 한데 진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때 반이님이랑 갈등을 봤을 때 내가 물결님한테 느낀 점은 뭐 반이님한테는 반이님한테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물결님 입장에서는 반이님이 갑자기 상담 약속이 잡힌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노멀한 건 아니야. 그렇죠? 일반적인 건 아니기는 한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사실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이님이 뭐 진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도 잘 몰라. 근데 하지만 물었을 때 아니 진짜예요? 라고 물었을 때 진짜야 갑자기 상담이 그때 잡혔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믿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확인도 안 되고 관계는 깨져. 그래서 집단하면서 그런 것도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믿기지만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제가 외부 집단 2주 연속 가야 돼서 좀 쉬고요. 휴가. 휴가 좀 일단 주무시고. 저는 다른 교육 벌써 잡아놨어요. 다른 교육 일정을 먼저 잡았지 이 시기를 또 틈타서. 그리고 3월 4일 날은 반인종 종결이에요.
곳에서 3월 4일 날 관행님 종결하고, 그리고 관행님 종결한 다음에 이제 3월 11일 날 이제 나가신 자리에 다른 분들 좀 더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후기도를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